서서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 시점 고향 탐구 생활. 유서 깊고 매력 있는 사찰을 기다리고 있는 서산의 산과 바다로 안내합니다. 서산의 명산으로 꼽히는 가야산을 찾았습니다. 아, 공기 좋다. 쫄쫄쫄 물소리. 계곡 물소리마저 생기 넘치는 5월의 숲. 호젓한 산길일 줄 알았는데 높은 오르막길이 펼쳐지더라고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백 개의 돌계단을 올라야 아름다운 사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다. 가야산 줄기 상왕산 기슭에 자리한 천년 고찰 계심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가 온다고 이렇게 마중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손님이 오는데 당연히 마중을 나와야죠. 예. 근데 제가 돌계단을 한참 올라오는데요. 예. 길이 너무 예쁘고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산사들은 다 좋지만은 우리 사찰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 예. 있어서 다들 좋아합니다. 가면서 더 자세한 얘기 하죠. 예. 좋아요. 올라가 보실까요? 예. 우와. 해발 307m, 상왕산 품에 안겨있는 계심사. 사실 돌계단을 오르느라 숨이 찼는데요. 이 속세에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우와. 뭔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진짜로 저를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반겨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네. 좋아요. 와. 뭐라고 써 있는데? 저기 이제 상왕산 계심사라고 써 있는데요. 조선 말기 명필 김규진 씨가 쓴 해서체로서 신금을 올리는 아주 명필입니다. 마음을 씻고 열어주는 곳이라는 뜻의 계심사. 그래서일까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저마다 풀지 못한 고민들을 안고 계심사를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심사가 진짜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백제 때 의자왕 때 건립이 돼가지고 지금 한 1370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백제요? 예 맞습니다. 백제 창건은 사찰이 현존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백제의 승려 해감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계심사. 작은 절이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아 충남의 4대 사찰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를 모시는 대웅전과 아미타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인데요. 추정컨대 나무 목불 부처님으로서 최고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부처님 밑에 자료에서 1270년에 중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부처님이 1250년에 만들어졌다는 부처님이 지금 최고 오래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은 1270년에 중수를 했으니까 그 이전이라고 가정 얼마든지 추정 가능한 부처님이에요. 대웅전 앞마당에서도 귀한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안정감이 느껴지는 고려시대 5층 석탑도 천년고찰을 지키고 있습니다. 와, 스님, 그럼 계심사에는 보물이 몇 개예요? 보물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큰 보물이죠. 산길을 걸어 찾아오는 중생들에게 철마다 보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곳. 실록의 계절이 지나면 배롱나무꽃이 절정이고요. 눈 쌓인 계심사의 정취도 그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계심사 경내는 아름다운 오색등이 환하게 밝혀주는데요. 요즘 계심사는 연등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와, 바쁘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와, 연등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네.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손을 보태도 괜찮을까요? 우리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도와주면 좋죠. 예. 연잎 모양의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붙이는 수고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손길과 정성이 담겨야 비로소 하나의 연등이 완성됩니다. 원래 다른 사찰에서도 이렇게 직접 손수 만드는 건가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런 등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데는 거의 많이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노보살님이 계셔서 그분이 네.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젊은 신도들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배워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연등엔 고통을 걷어내고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죠. 연등이 모습을 갖춰갈수록 마음도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짜잔! 아니 제가 만들었는데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쵸? 네. 입 하나하나 붙이면서 소원 생각하면서 이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붙이니까 진짜 요거 큰 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원을 빌 때는 네.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달아볼까요? 예. 가시죠. 예. 부처님의 자비로움도 연등에 실려 멀리 전해지길 바랍니다. 와. 저는 이렇게 절에 와서 연등 만들고 또 직접 달아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되게 새롭고 제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만 같아요. 예, 소원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래요. 굽은 나무 기둥에 눈길이 머무는 이곳은 승려들이 거처하며 참선을 하는 심금당입니다. 어떤 꾸밈이나 가식 없이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던 수행자들. 심금당 마루에 앉아 오래된 나무 기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마음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굽어진 산길을 올라와 개심사를 찾는 걸음들이 많아지겠죠.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더 머물고 싶은 산중사찰. 어지러운 마음과 걱정은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길 바랍니다.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진짜 집에 가기 싫어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스님. 막 마음이 진짜 그냥 포근한 느낌? 그렇게 느끼셨다니 참 고맙습니다. 여기도 멋진데 바다를 끼고 있는 가노람이란 아주 예쁜 사찰이 있습니다. 아담하고 조용하고. 그래요? 네. 스님 저 그럼 가노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가보면 뭐 실망 안 할 겁니다. 네. 우리 감사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네. 예. 가야산에서 개심사를 만났다면 이번엔 바다 위에 떠 있는 특별한 암자를 찾아갑니다. 바닷물이 빠져야 길이 열리는 가노람으로 향합니다. 와, 여기는 오션뷰네, 오션뷰. 바다뷰 사찰. 와, 가노람 갈 때는 물때 확인은 필수. 물을 밟고 가는 느낌이 되게 좋네. 잔잔한 파도 소리에 바닷가 냄새. 물이 들고 남에 따라 길이 열리기도 외딴 섬이 되기도 하는 가노람. 오래전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가노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내를 가득 채운 연등이 반겨줍니다. 바닷길을 건너온 중생들은 이곳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우와! 와, 너무 멋있다! 우와! 푸른 서해를 앞마당으로 두고 있는 특별한 사찰. 놀랍고 신비로운 풍경 덕분에 가노람은 일찌감치 서산 구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도 허물 없이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곳. 오늘도 바다 위 작은 암자는 길손들의 고단한 마음을 말없이 품어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마음이 그냥 콕 터지는 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집안 속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와봤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지나갈 때보다 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치가 너무 좋고 조용하기도 하고 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 같아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이제 해가 지고 물이 차면 바노라마 외딴 섬이 될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미처 털어버리지 못한 걱정은 바닷바람에 날려버리고 전하고 싶은 진심은 소원 등에 담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연인과 같이 와서 소원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서산의 산과 바다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찰을 만났습니다. 가야산이 품은 천년 고찰과 바다 위 암자에서 보낸 휴식과 사색의 시간. 어느 날 바쁜 걸음을 늦추고 마음속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다면 나만의 사찰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열정을 불사르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분주한 일상에 에너지가 고갈될까 걱정인데요. 자, 남은 오후도 신나는 오후 되십시오. 신나는 오후 양성화였습니다. 아, 또 일 끝났네. 아, 요즘 방송에 행사에 아주 그냥 일이 너무 많아. 아, 몸이 스폰지처럼 무거워, 무거워.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성화 씨를 위해서 맞춤형 건강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우리 제작진들 센스 있어, 센스. 빨리 가보자고요.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는 현대인들. 바쁜 업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친 심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요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회복과 치유의 효과를 갖고 있는 인도 정통 요가는 인내하고 집중하는 수련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나를 바라보는 힘을 키워줍니다. 주변으로 시선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빼어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의식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복부 당기고 있나, 호흡 잘하고 있나, 손끝에서부터 어깨뼈 밀어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요가 수련의 마무리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입니다. 거칠어진 호흡을 편안하게 정리하고 몸과 마음과 숨을 하나로 이어주는 과정이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몰입의 시간입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 제가 몰리드에서 봤는데 아주 그냥 어려운 동작을 착착이 되시네. 아니, 어떤 계기로 요가를 하시는지요? 마음 수련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큰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체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아, 신체적으로 변화는 제가 처음에 요가를 시작할 때 이제 헬스가 매니아 정도로 너무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 90kg 중반 됐었는데 요가를 시작하면서 이제 약 1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kg 중반으로 엄청나네요. 원장님, 네. 아니, 저도 이거 신체적 변화 요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한데 저 사실 유연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시죠. 단계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는 초보자에게 맞춰서 또 중급자 또 뭐 이렇게 고급자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요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배울 거 어떤 거 배웁니까? 오늘 직접 체험하실 것은 네. 아엔가하고 휠이라는 요가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통 요가입니다. 저희는 인도 정통 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정통 요가를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 역시 현대 요가를 했었고 네. 이제 뼈 관절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저는 관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다친 몸도 치유를 하고 네. 네,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하지 네. 않고 지금 요가적 치유를 통해서 지금 예,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오늘 도움을 받을 수
제가 보기에는 네, 약간 어깨도 약간 말려 계시고 심하시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어깨가 조금 말려 계시니까 견갑을 살짝 끌어내리시면 자연스럽게 목 뒤가 당겨오죠. 네네. 그러면서 경추선부터 해서 내 굽은 흉추를 잡게 되면서 네. 몸이 좀 바르게 체형이 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쇄골 라인도 같이 맞춰지게 되고. 와, 이 자세가 원래 옳은 자세라는 거예요? 맞죠. 서있기도 힘든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배워볼까요? 일단 아행가 요가 먼저 같이 해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아행가는 소도구를 활용하는 요가인데요. 요가 초보자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누구든 수련할 수 있는 치유의 요가입니다. 아행가의 효과는 몸을 제대로 쓰는 정렬법을 배우는 겁니다. 바른 동작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뼈와 근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교정하는 거죠. 아직 한 동작 더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가에서 꽂히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아사나인데요. 네.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중력방에 눌려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거꾸로 세워서 그것을 역으로 또 이 세워놨을 때 사람이 또 수승화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아, 뒤집어요. 네.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쪽을 네. 돌아서 앉으시고 그리고 누워보세요. 자, 지금 여기 바닥면에 어깨 후면이 닿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어깨로 꾹 밀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서 계셨을 때 느낌처럼 어때요? 목이 펴지네요. 네, 목이 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두시고 양손을 힙뒤 바닥을 짚고 이제 복부 힘 쓰실 거예요. 배 힘으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툭 넘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등 최대한 내 윗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네. 여기. 거기에서 이제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올려보실 거예요. 오케이. 네, 저 있는 대로 쭉 주세요. 쭉 주시고, 네. 저 있는 대로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오케이. 엉덩이는 앞으로 발등 쭉 밀어내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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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복부에서부터 더 몸축 더 펴신다 생각하시고요. 네, 밀어나가실 거예요. 셋, 둘, 하나 해줄 줄 알았죠? 조금만 더 유지. 그렇죠? 네, 숨 편안하게.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대로 머리 뒤로 다시 한번 넘기셨다가 천천히, 천천히. 네, 제가 벨트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힙뒤 바닥 짚고 배 힘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복부 힘으로 천천히 롤다운, 롤다운. 뱀. 머리 들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대로 천천히 받아. 네, 숨 편안하게. 잠시 쉬세요. 괜찮으신가요? 야, 이거 진짜 힘드네요. 와, 요가 예전부터 말만 들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야, 이 근육이라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신수양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 내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절대 화내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이번엔 휠이라는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가슴을 열어주는 휠 요가에 도전해볼까요? 휠을 통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휠 요가는 척추를 펴줌으로써 윗등이 굽은 체형을 교정해주고요.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네, 네, 좋으세요. 자,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네, 다리 풀어 내려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체에? 일단은 고관절 주변부 우리 독소가 쌓인 림프관절을 좀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쪽 주변부 힙 라인으로 약간 우리 가짜 이상근 통증이라고 그래서 그 가짜 허리 디스크 통증 그죠? 그 힙 뒤쪽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통증에도 완화가 되게 역대입니다. 네. 전신이 막 모든 게 지금 쫙쫙 펴지니까 네.
끝나고 아마 나갈 때쯤 기간 2cm가 커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요가는 단순 한두 달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길게는 1년 이상은 해보셔야 돼요. 1년 이상 해보시다 보면 정말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몸부터 다르지만 마음 상태 또한 달라지고 호흡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좀 이어가셔서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자, 여러분도 꼭 요가에 도전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저는 오늘 치유가 됐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제성이 좋고 유산소 운동도 하기에 아주 좋은 건강에 1위입니다. 1위. 좋은 결과 얻어서 가겠습니다. 화이팅! 파크골프는 사실 골프와 똑같은데 골프는 14개의 채로 움직이지만 파크골프는 하나의 채로 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구장이 다 천연잔디로 구성되어 있어서 홀을 돌 때마다 아주 건강적이기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제주도 팀 한 거진 20명 정도가 출전했는데 모두 화이팅! 대회도 많이 나와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기가 3타 셋째 단 3타 마무리, 2타 마무리 해주시면 기록원이 기록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사인을 하시면 되고 남자, 여자 18일 1그룹, 2그룹, 19일 3그룹, 4그룹, 20일 5그룹을 해가지고 오전 18홀, 오후 18홀 개인 경쟁, 최저 타수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4-2 유민 씨가 첫 타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박옥순 씨, 진순덕 씨. 홀컵에 볼이 싹 잘 들어가라고 미치도 네, 파이팅. 서울에서 어제 왔어요. 이제 그래갖고는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이런 데 나오니까 좋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굿샷! 1번에 2타, 2번에 5타, 3번에 3타, 4번에 2타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B코스 1번 홀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들이 너무 잘 쳐가지고 뒤따라가니까 심장이 떨려요. 굉장히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상상하고 왔는데 생각처럼 공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살기는 충남에 살지만 온 고향이 이쪽 경남이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잘 치고 가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오늘 1등이고요. 1등에서 상금 타면은 우리 45인승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집에 안 가려고요. 그 어저께 친 사람들 여기서 연습할 땐 제가 이겼는데 지금 58타 갖고는 좀 오후에 분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이렇게 차 한잔 드시려고 마련한 차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선생님 1번, 김병수 선생님 2번, 송영수 선생님 3번. 네, 치시고. 컨디션은 아주 좋고요. 1차전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은 좋지 않고 2차전은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3번 니타. 잘 치셨다. 와. 주위 분들과 함께 매일 즐거운 파크골프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노년 인생을 파크골프와 함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은 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파크골프를 좋아합니다. 화이팅! 잔디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구장은 워낙 광활하니까 저희가 제가 원래 소속돼 있는 데보다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파크골프는 치고 걷고 흔들고 떠들자. 너무 좋은 운동이고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이 파크골프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대회 나왔는데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그냥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저희 친정입니다. 창원이 협회에 가서도 뭐 회식도 한번 하고 우리 가족들 다 모였는데 소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간다고. 네. 한번 가보시죠. 범일동 가자. 가자. 역사와 예술이 있는 범일동의 숨은 이야기를 찾으러 갔더니 어라, 이중석 고리가 여기에 있네요. 혹시 이 사람 누구예요? 아,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부산에는요 20세기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중석 화가인데. 근데 저는 이중석 화가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근데 잘생기셨어. 잘생기는데 그때 보면 말이야 저게 진짜 잘생긴 게 그러니까. 근데 범일동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래서 동구 문화 해설사님이 직접 나서 주셨습니다. 와, 여기도 그림이 있네요. 그렇죠? 6.25 사변이 나기 전까지는 원산에서 원산 사범대학교 선생님을 계시다가 6.25 사변이 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 피난 와가지고 동구 범일동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근처에요? 예, 장소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 근처에 살았다 해서 이 문화 공간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들이 시작이 되었고 범일동 풍경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 범일동 풍경을 그리는 그것을 인해서 여기가 문화 거리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 여기 이 범일동 풍경이 딱 나와보면 바로 이 풍경이야.
와, 맞네요. 네, 지금도 비슷하게 생긴 지붕이 있어요. 약간의 돈만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 오고 보니 전쟁이 길어지니 생활이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로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버리는 담뱃갑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일본인 아내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갔고 여기서 네. 홀로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술가들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나온 그 작품들이 지금 유명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악조건 속에서 아마 했던 그게 아마 대작이 나온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와, 아까 있었던 그림이잖아. 네. 바깥으로 빼놔가지고 이렇게 많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시면요, 화가의 자화상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 백계단에 올라가 보시면 계단마다 더 많은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쫙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이 풍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신 거지. 전망대다. 여기서 전망대가 있을까? 그림이니 그림이다. 아니 근데 범일동의 전망대하니까 너무 생소하다. 왜요? 아 진짜 그림이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런 거 없거든. 진짜요? 없어. 시대의 고난과 인간의 삶이 녹아있는 범일동 풍경. 그런데 범일동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를 일명 성북시장. 아 성북시장? 성북, 성의 북쪽이라. 이를테면은 그 부산 진성이 있었던 자리에 성의 북쪽이라 성북고개, 성의 남쪽은 우리가 지하철 타는 찻길로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범일동 성북시장 드러나 보셨나요? 이곳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러분 성북 전통시장 저기서도 웹툰 읽으면 되거든요. 사람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여기도 웹툰, 저기도 웹툰. 간판에 따라 다 달라요. 땅빈이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땅빈이 배고파요. 맛있는 거. 그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그림지 그렸구나? 이 거리가 원래는 이렇게 좀 그 시장의 형성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공장들도 떠나가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웹툰 작가들이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웹툰이 쫙 그려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왠지 만화에 나오는 마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맞아요. 네, 그렇죠. 2020년도부터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웰툰 그리하면 부산의 성북고개 이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 야채 판매, 유통. 솔직히 이런 게 어떻게 예쁠 수 있냐고. 유통이 어떻게 예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원래 시장이란 게 먹거리만 있잖아요. 근데 볼거리가 더 많은 시장. 원래 옛날부터는 그림이 막 그려져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몇 년 안 돼서 예. 그림 그려놓으니까 좀 어떠세요? 좋지 뭐, 막 한 집 이래 있다 거리나는 게 아무것도 좋지. 좀 시장도 좋게 사는 거. 그거 아, 맞아요. 어머니, 성북 전통시장 사람들 저기에. 그거 다 있어, 그거 다 있어. 어머니 없어, 그게. 저기에요? 어, 병원에 있을 건데 병원에 있어서 저기를 찍었어. 저기를 찍었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합성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안성은해요? 안 했어 저안 했어 돼요? 그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때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 옛날 거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이 좋지 그래 지금이 엄청 좋지. 근데 스리랑 가서 여기까지 왜 돈 벌러 왔어요? 거기 돈이 없어가지고 스리랑카 돈이 없어가? 그러니까 너 외국 사람이냐? 왜요? 너 외국 사람이냐? 왜요? 되게 예쁜 외국 사람 같아. 저 한국 사람이에요 언니. 근데 너무 예쁘다. 외국이 외국. 어머니 눈이 정말 정확하십니다. 만화들이 다 있어요. 호이 뚫리는 귀여운 내 친구죠. 추억의 만화들 진짜 많더라고요. 맹꽁이 서당 맹꽁이 맨날 건나거든요 진짜. 대박 나라나 슈퍼보드. 아니 근데 범일동에는 이렇게 웹툰 거리도 있고 체험하는 공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북시장은 되게 오래된 시장인데 조금
어르신들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동구청에서 이렇게 웹툰 체험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스님 패션 스타일은 스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웹툰 거리기 때문에 약간 만화 주인공처럼 입으신 걸까요? 만화 주인공 같습니까? 아유 선생님 패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와 저기 그림 그릴 수 있다. 오. 실력을 발휘하시네요. 참 좋은 게요. 웹툰을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만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약간 제가 웹툰 작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되겠다 이거. 아니 서로 그려주기로 해놓고 본인 자화상 그리셨는데 솔직히 저 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린 당뇨 아저씨가 훨씬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그렸죠? 잘 그렸네. 그러니까 제가 또 난카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범일동의 특별한 공간을 찾아 나서봤는데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뭐가 특별하죠? 하고 들어갔더니 잠시만. 동굴이네요. 우와. 와 소리 자체가 달라요. 아이 뭐야. 우와. 시원해지네 진짜. 아니 사장님 밖에 봤을 때 무슨 갤러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안에 동굴이에요? 네. 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한 5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려고 땅을 샀는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동굴이 한 10m 정도 파지가 있던 거예요. 저 길이가 80m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할아버지가 다 손수 파신 겁니다. 와 대박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무기 보관용으로 만든 방공호를 개조해서 만든 식당인데요. 정말 길더라고요. 아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삼겹찜이 도착했습니다. 와. 보통은 아구면 아구찜, 해물이면 해물찜인데 해물 아구찜 여기는 섞는 게 가능하네요. 지금 이렇게 반숙 계란이 나왔거든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착 얹어가지고 짭짤이한 이 명란을 딱 얹어서 마음을 먼저 코팅을 좀 시켜줘야 돼요. 행복해. 와. 와 연기 봐. 싱싱하고 통통한 콩나물이 그냥 아삭 아삭. 매콤한 게 와, 입맛 당기더라고요. 우와. 이게 다 아구살이에요. 아구살. 와. 달고운 맛이 나는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먹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희한하네. 여기 희한한 곳이네. 아 신기하네요 여기 진짜. 와. 역사와 예술, 신기한 매력이 있는 범일동 여행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오늘 이중섭 화가의 생활상을 듣고 인생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림 하나하나에 그리움이 묻어있고 생각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작품을 보면서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이 그림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만화가 엄청 좋아했는데 내 꿈으로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림 그리는데 그만큼 내가 좋아했다니까. 네 오늘은 만화 캐릭터로 클로징합니다. 놀러와 부산이야. 빛바랜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있는 이곳에서 옛 사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회상할 수 있고 또 추억이 담긴 작품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 닿지.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찰칵찰칵 셔터 소리에 마음이 뛴다는 진천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가를 만나봅니다.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실버들의 공간인 노인복지관에 추억을 떠올리며 진천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옛날 사진전. 제목 그대로 진천의 모습을 담은 오래된 사진을 모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예, 어려서 제가 저수지에서 그 사진 찍었던 게 기념이 돼가지고요. 제가 갖고 있던 사진과 또 이제 그때 그 무렵에
그 사진반 회원들과 같이 그 생건천 문화축제에 사진을 전시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동네다 또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연속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사진을 수집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천에서 나고 자란 박찬영 씨가 10년 동안 수집한 진천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전은 복지관에 온 어르신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현재 여기 이제 중공수로가 지나가고 중공수로가 지나가고 이 동네가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는 전다 주차장, 예, 주차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일 거야 아마 지금 따지면 아마 대략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뚝 숨은 이제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저는 기억나요. 아이고요. 예, 여기 그때 저기 갔을 때 저 다리 건넜었어요. 구름다리가 네.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평소에 그 사람 많이 다녔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4월 초파일만 되면은 이 자리가 맞아요. 굉장히 명소였었어요. 네. 사실. 저기 건너기 힘들었어요. 옛 사진 보며 너도 나도 추억을 꺼내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실제 보면은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 닿지.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진천에 몰랐던 점도 진천에 살면서도 뭐 진천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그런 거를 아 진천의 옛 모습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또 느낌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회상할 수 있고 또 추억이 담긴 작품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시도 전시지만 작업할 게 또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전시장에 걸려 있는 액자 아닌가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 가공을 또 직접 하고 그래서 조리까지 다 해서 전시까지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딴 분들은 일단은 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딴 분보다 뭐랄까 재료비가 좀 덜 들어가죠. 근데 손은 더 많이 가시는 거잖아요. 손은 많이 가죠. 손은 많이 가는데 대신에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좀 수월하죠. 저는 딴 사람에 비해서. 사진에 손수 만든 예쁜 옷을 입혀놓으니 더 멋스러워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사진을 좀 기부 좀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관에서 했던 그 행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그 후에 뭐 생활하면서 사진을 갖고 있던 걸 현재 여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시절을 제외하고 70여 년간 진천에 살며 수많은 추억을 마주한 박찬영 씨는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 왔는데요. 진천 의용 소방대 활동을 한 박찬영 씨가 오랜만에 진천 소방서를 찾아왔습니다.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까요? 소방서 한 켠에 자리한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만져보고 추억에 잠겨봅니다. 바로 구한말 사용하던 소방수레로 불리는 완용 펌프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소방차라고 할 수 있죠.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아마 이게 법안 그 후에도 하긴 쓰긴 썼을 거예요. 시골선은. 근데 이제 시골선 썼겠지만 진천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마 진천읍은 좀 일찍 차가 이제 그치 생겨가지고 차량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한 60년대 후반까지는 썼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방차의 옛 모습 정말 흥미롭죠? 진천읍의 백곡저수지는 진천의 3대 낚시터로 통하는 곳인데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죠. 오늘은 카메라를 챙겨들고 찾아왔습니다. 박찬영 씨에게도 이곳은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사진을 배우고 사진을 수집하다 보니 더욱더 그리워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 예, 그 사진에 이렇게 좀 보면 저것도 그렇지만 여기 끝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진 자체에 보면은 그 앞에 바로 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장이 돼 있죠. 이제 물이 높이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출렁다리, 다리가 사실은 이쪽에서 4월 초파일 정도에는 여기 자체가 그날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출렁다리가 사실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그 뭐랄까 통제를 받아가며 이렇게 출렁다리 수정공인 데를 다녔었고 70년대까지도 사실은 여기가 신혼부부들의 그 뭐 여행지 어떻게 보면 멀리 못 가시는 분 여기 와서 또 수거를 저기를 하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옛 사진에 남겨진 추억들은 이제 기억 속에만 자리하고 있는데요. 60년 전 출렁다리를 함께 건너던 친구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 앞을 흐르는 세금천에 놓인 농다리는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로 유명한데요. 장마 땐 물이 다리 위로 넘어간다고 해서 수월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진해가 물을 건너가는 듯한 형상이라고 해서 진해다리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저 앞에가 뻘이었어, 저 모래 뻘이었어 전체가. 그리고 지금 그 중부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죠. 사실은 저 안에 동네가 현재는 안 보여요. 그 전에는 사진이 다 보였었는데 그러고. 여기도 옛날에 지금처럼 소풍 많이 오고 그랬던 장소예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이제 그 철렵, 이제 물고기 잡아서 여기서 이제 어죽을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쉬었다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전에는 이렇게 와서 이런 장소가 아니었었죠.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록하는 과거. 오늘도 이렇게 사진으로 진천을 담아봅니다. 귀찮고 수고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박찬영 씨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사진을 더 수집을 하고 또 제가 현재 찍은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자비를 들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진천에 어느 분이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아주 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요즘 지역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담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고향의 모습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박찬영 씨를 응원합니다.